그거를 먹고 자라서 나중에 멀진 장수풍뎅이가 되는 거예요. 위아래로 뿔나 있는 게 장수풍뎅이고 이렇게 양옆으로 뿔이 나 있는 이런 애들이 사슴벌레예요. 저기 애벌레들이 설명을 하는 건우는 중학교 1학년인 14살 소년. 하지만 곤충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없는 자칭 타칭 곤충 박사입니다. 장수풍뎅이는 나중에 야생에서는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를 먹고 살고 과일을 먹고 사는데 집에서는 그런 경우가 힘드니까 이런 곤충 전용 젤리를 먹는 거예요. 박물관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은 대부분 어린 친구들인데요. 형에게 물어보듯 편안하게 질문을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공수된 곤충 표본들. 예전 건우가 그랬듯이 아이들도 곤충 표본이 신기한 모양입니다. 진짜인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진짜로. 하루 종일 박물관에서 설명을 해주는 건우. 하지만 좀처럼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설명이 끝나고 건우는 자신의 연구실로 향합니다. 사실 건우는 박물관에서 곤충을 설명하는 교육팀장이자 연구팀장이기도 한데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곤충들도 건우에겐 다 신기하고 연구해보고 싶은 것들입니다. 특별한 점들이 있어요. 이게 그 지금 보이는 왕사슴벌레 더듬이에요. 여기 구멍. 저 구멍인데 이 점 안에 과학현미경으로 한 5,000배, 2,000배 확대하면은 냄새 맡는 기관이 보인대요. 막 털들이 막 나있고 그게 근데 과학현미경 그렇게 자세한 걸로 봐야 보이는 줄 아는데 이걸로도 보이네요. 이 구멍이 이렇게 컸나? 요즘 건우는 커다란 개체를 키워내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데요. 가장 크고 가장 힘센 애들만 제가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대에 있는 거, 대대손손 이어서 나중에 11대까지 이으면 과연 그런 확률로 큰 녀석이 나올지 그거를 보려고 지금 얘는 좀 열성을 기르고 있어요. 왕사하고 넙사만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11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건우는 연구를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곤충학자가 꾸민 건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연구를 하고 또 그 결과들을 블로그에 올려 공유하기도 합니다. 연구는 한참 동안이나 계속됐고 건우는 어두워져서야 연구실 문을 나서 박물관 안에 자리 잡은 집으로 향합니다. 연구를 하느라 허기진 배도 채우고 지금도 박물관에서 일하고 계실 부모님을 위해 라면을 끓이기로 하는데요. 배고프다. 늘 평범함을 거부하는 건우. 라면 하나를 끓여도 남과는 차별화된 방법을 찾습니다. 두부를 넣은 라면의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라면 한번 넣어보려고요. 뭘 하나를 해도 늘 진지한 건우입니다. 뭐해? 저요? 우와, 이거 누가 차렸어? 제가. 오늘 우와. 저녁 라면이야? 맛을 장담할 순 없지만 정성만은 가득한 라면. 갑니다. 오빠, 아빠가 도와줘야지. 라면은 하루 종일 박물관에서 일한 엄마와 아빠를 위해 건우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요리입니다. 갓조림 라면. 라면이냐 우동이냐? 우동도 맛있지. 우동 같아. 됐어요 주방장님. 엄마는 애써 기뻐하는 눈치지만 우와, 정작 동생 태희의 날카로운 지적이 시작됩니다. 면을 불린 다음에. 곤충을 좋아하는 건우를 위해 2년 전 박물관을 인수한 부모님. 덕분에 건우는 원 없이 곤충을 보고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힘드셨죠 아빠도? 되게 힘들었어. 힘든 거에 대해 보양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보양식. 엄마가 언제는 테이밖에 없다고 하고 지금은 오빠밖에 없다고 하고. 고생 많이 했고.
끝나면 좀 여유를 많이 갖자고 내야.